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치료할 때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검사를 받으러 가신 사이 병원을 둘러보았는데요. 참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이 있었어도 병원에 가기 전에는 병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서야 병이 드러나고 자신이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병들이 드러나고 그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한 생각을 품거나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바꿔야 할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악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런 죄와 악한 상황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말버릇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평소에는 그거를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루실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집중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삶에 있는 악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로 다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될 때까지 훈련하고 다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신 삶의 이슈를 다루지 않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이나 뭐 구조적인 악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을 추구하지 않아서 생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실 때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실상과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교차로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실상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악함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 성경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로서 에브라임과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지요. 결국 1절에는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표현된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악을 집단적으로 행했습니다. 도둑질하고 밖으로 다니며 죄 없는 자들을 노략했지요. 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악한 왕과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는 아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화덕의 비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빵을 만들기 위한 화덕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화덕은 지면에
구멍들과 꼭대기에 커다란 문이 있는 불에 구운 진흙으로 만들어진 둥글고 반두형인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덕을 달굴 때는 화덕 꼭대기에 있는 문이 닫혔죠.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빵들이 화덕 벽 쪽에 붙곤 했습니다. 화덕이 충분히 불로 달구어지고 나면 화덕의 남은 열기는 수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덕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빵, 즉 죄를 양산해내는 화덕과 같았습니다. 이 마음은 분노와 강교함, 오만함과 죄악이라는 연료로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이었습니다. 본문의 묘사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죄된 마음으로 권력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 잘 타는 연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연료를 넣지 않아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화로의 열처럼 그들의 마음은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을 품은 화덕이어서 작은 연료만 넣어도 불타올랐고 언제든지 죄를 생산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저지르는데 온 마음을 쏟고 그것이 너무 쉽고 일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정치 지도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취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에 어떤 거리낌도 없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7절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악한 세대 자체도 비극이죠.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그와 같은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와 용서,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 자체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큰 비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죄악이 어린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갈수록 분별하지 못하죠. 갈등부터 계층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판단과 분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오게 되는 악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세대가 우리가 악한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루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욕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맞게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대어 악을, 거짓을, 속임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무너진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악한 세대를 향해 아파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악을 이기시고 없애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것은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그리고 진리를 향해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도 여러 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상, 우리 삶의 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뎌지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돌이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관영한 악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세대의 악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악한 세대 안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십시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